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폴리스 스토리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개정이 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숙취운전 예방을 위한 충북 지역 아침 음주 단속 현장을 황정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고 결국 숨졌습니다. 그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윤창호법이 개정됐는데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저는 청주 음주단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청주에서 문의와 보훈을 잇는 고운사거리 인근. 단속에 앞서 현장 경찰들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대원들 평상시에도 음주 단속 많이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화이팅! 네. 일사불란하게 교통을 통제하고 음주 측정기까지 지참하면 준비 완료. 길 위에서 벌이는 음주 단속은 낮밤에 관계없이 경찰들도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항상 길이 막히고 차가 막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협조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격려의 한마디도 해주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이 오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나선 이유는 숙취운전 근절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고 특히 전날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하고 다음 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 감지기가 울립니다. 바깥으로 언제 드신 거죠? 그래? 어제도 안 드셨어요? 전날? 네? 전날. 어제 저녁에 먹었어요. 먹었죠? 처음에는 에너지 음료를 먹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전날 음주를 했다고 실토합니다. 10시야? 얼마나 드셨어요? 소주 두 병 정도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가 넘어가면 취소입니다. 000이죠? 고만할 때까지 계속 드세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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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습니다. 자, 0.027이죠? 단속지 안 나왔죠?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운전 조심하세요. 예, 예. 측정 결과는 0.027, 가까스로 훈방 조치됩니다. 요게 이제 전날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예.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게 전날에 방금 운전자도 10시까지 드셨다는데 10시나 뭐 11시 전까지 드시면 아침에 숙취 운전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단속. 이번에는 트럭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만 취재를 거부하고 음주 측정에 들어간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7%. 5분 사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겁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본부 차량에 다급한 손짓을 보냅니다. 물로 입을 헹군 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들어갑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3건의 음주 단속 감지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령이죠? 네. 고만할 때까지 계속 드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0.034. 예. 예.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니 소주 두 병 먹었는데 9시에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남아있나? 그렇죠. 남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체질 따라 틀리니까. 12시간이 지났는데 몸에 술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운전자는 망연자실합니다. 그럼 혈액 체크. 혈액 체크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운전자는 결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혈액 채취를 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운전자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에 앞서 입을 헹구고 마시기를 반복합니다. 그만 드시라고 해. 너무 물을 벌컥벌컥 먹자 경찰이 급히 제지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측정해야 하는데 협조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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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흡량이 작아요. 호흡량이 적어서 이거 기계가 인식을 못 하거든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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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량이 계속 지금 낮아요. 지금 물고만 그래 물고만 계십니다. 물고만. 두 번이나 실패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급기야 경찰 손에 대고 호흡을 하는 모습은 가관입니다. 뭐 세 번째입니다. 지금 또 물어나갔으면 아니 어차피 그 기계가 측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 번이고 열 번이고 어쨌든 측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0.02주기예요. 한번 수치예요. 긴 시간 실랑이를 벌인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6%. 훈방 수치지만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술을 먹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이 오전 시간 내 충북 주요 도로 등 63개 지점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모두 9명. 이 가운데 2명은 취소, 7명은 정지가 됐습니다. 특히 정지된 5명은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겁니다. 또한 법이 개정됐던 7월에는 음주교통사고가 30건이었지만 점차 증가하면서 9월에는 60건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 음주운전 경각심이 부족한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오전 음주 단속 현장에 나왔었는데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날 먹었던 술이 오늘은 괜찮겠지 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많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안일한 생각들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스토리 황정환입니다.